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코치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까 제가 살짝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봉으로 FA 금액이 진짜 크게 뛰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좀만 해도 한 4, 50억 받고, 잘하면 이제 100억 이상 받고. 그리고 한국 야구 인프라도 많이 좋아졌죠. 엄청 좋아졌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전에 비해서 야구장 시설 좋아졌고, 팬들의 호응도 좋아졌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걸 일단은 전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코치들의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일부. 일부. 예, 그리고, 왜냐면 이게 선수들의 기량은 내부적으로 이제 코치들의 코칭 능력도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코칭 능력이 일부 떨어지고 퇴색되어 있고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포퓰리즘 코칭을 해요. 눈치 봐요, 눈치. 원래요, 예. 지도자는 뭔가 권위하고 존경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죠. 근데 그게 한국 야구에서 지금 많이 퇴색이 돼 있어요. 연봉 많이 받는 선수도 눈치 보죠. 프론트 눈치 보죠. 감독 눈치도 봐야 감독 되겠죠. 눈치 보죠. 그 다음에 팬 눈치도 보죠. 이러니까 안 돼요, 지금. 미디어 눈치도 보지. 네.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기자들과 친하게 지내서 기사, 멋진 기사 하나 나가면 코칭 능력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뻥튀기 되고 포장되는. 과대포장 되죠. 예. 과대포장. 근데요, 제가 보니까 코치들이 이럴 이유가 다 있어요. 코치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느낌 확 옵니다. 무슨 네. 말씀이신지. 그거 아세요? 40년 동안? 생각해. 지금 41살 됐는데, 프로야구 41살 중에요. 네. 제일 많이 안 바뀐 거 있어요. 코치들의 연봉? 코치 연봉이. 맞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냥 5천, 뭐 어바웃 5천 정도예요. 네. 뭐, 4천이나 5천부터 시작이죠. 코치들이 선수 눈치 봐, 프런트 눈치 봐, 그리고 좀만 1, 2년 하면 잘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방법들을 찾고 그런 코치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모든 코치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치하는 코치가 생기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예. 심지어요, 요즘에 아마추어 감독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뭐 명문 학교들은 수도권은요, 예, 억대로 가던데. 억대예요, 예, 억대 억대. 가더라고. 고등학교 감독님들이 억대 받아요, 예. 억대. 그러니까 프로 코치들은 우습게 안다니까요. 프로 코치도 고생 겁나게 하죠. 1년 내내 자기 시간 예, 없죠. 자기 시간 없고 거의 뭐 시다바이처럼 엄청 하는데도 뭐 2, 3년 하면 잘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야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선수 육성을 하는 건 코치들이니까 좋은 코치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선수들의 코칭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처우 개선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지금 코치를 할 만한 선수 다 어디에 있어요? 저기가 있잖아. 최강 야구가 있잖아. 지금 다 예능 찍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도 할 말은 없네요. 저도 지금 내부에 안 들어가고 외부에 나와 있어요. 코치들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프런트 눈치 보고, 선수 예. 눈치 보고, 인기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힘든데,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이 구조. 구조를 좀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